안녕하세요. 경희대학원 최사장입니다. 오늘은 용접사란 직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용접사란 직종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 경희대학원 최사장이 용접사가 어떤 직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현장에서 일도 안 해보고, 그냥 인터넷이나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서, 용접사는 돈도 많이 벌고 내 힘이 남아있으면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용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은 용접 굉장히 힘든 직종이에요. 분명하게 생각처럼 그렇게 정년이 길지도 않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용접을 한다 해서 누구나 다 와 떼돈을 벌고 해외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혀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접사란 직종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접사란 직종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대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용접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골이나 이런 용접을 하는 CO2 용접, 그 다음에 배관 용접을 하는 알곤 용접, 그 다음에 일반 설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현장이나 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 용접, 여러 가지 용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 경기병원에서 이제 교육을 해주고 있는 배관 용접사란 직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배관 용접사.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 용접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보수나 일정인 부분이 어느 정도 편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배관 용접사란 직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는 상용직 생활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좋겠죠. 근데 저희 같은 용접공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금전적 폐해가 워낙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큰 현장들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계약이 끝나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고용불안. 네,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요. 그 다음으로 어떤 곳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기반시설. 뭐 산업기반시설이라면은 뭐 반도체나 제약이나 학이나 석이나 플랜트나 많은 곳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산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조업 쪽에 많이 몰려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비 현장들, 그다음에 뭐 제철소나 뭐화 이런 플랜트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사성 현장이에요. 공사성. 이런 공사성, 말 그대로 뭐 만드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건물을 짓는 곳에 설비나 소방 설비나 여러 가지 공사성 일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사성 일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 이것도 매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짧게는 뭐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일할 수 있어요. 평균 3개월에서 5개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뭘 만드는데 금방금방 만들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기 평택에 1기 현장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3년 뭐 4년 가까이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2기 현장 할 때는 보자, 한 2년 반?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줄여갖고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3기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3기 현장 보자,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공사 기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보자. 공사 기간이 막 3개월에서 5개월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사성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한 3개월 하고 끝났단 말이야. 평택에 일이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파주나 이천이나 부산을 갈 수도 있고 제주도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공사성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정착 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착. 예. 이 용접사라는 직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서 오래 일할 수도 있지만 계속 떠돌이 생활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정착 생활이 힘들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또 들어갈 때마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현장에 또 들어갈 때도 매번 시험을 보셔야 돼요. 기량 테스트. 요즘은 매우 또 어려워요.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기준이. 근데 이 시험을 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진행하는데 붙는 사람도 있을 거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약에 시험을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재미난 게, 이 일자리라는 게 뭐 카페나 밴드나 교차로 가로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대부분 뭐 인맥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맥이 많이 없으면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사라고는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용접을 배워갖고 막 3개월 5개월 만에 끝나면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할 건데요? 맞잖아요. 인맥. 인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합격하신다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한 번에 큰 돈을 많이 주거나 용돈만 많이 시켜줄까요? 이제 배워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분명하게. 분명히 기량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량에 따른 격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용접사 별거 없을 거야. 뭐 해봤자 뭐가 힘들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 만약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만약에 여름을 계산해 볼게요. 여름. 저희 같은 사람들 여름에 안전화에 작업복을 입고, 그 다음에 조끼를 입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각반도 하고 발덮개를 하고 앞치마를 하고 용접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용접면을 쓰고 하이바를 쓰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용접을 하면 뜨거운 열이 올라오죠? 맞죠?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데 또 용접하는 곳을 어떻게? 막아놓고 용접해요.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일하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쪄 죽어요. 현장이, 여름에 현장에 계시면은 습도도 많고 먼지도 많고 막 살짝만 스쳐도 막 싸움날 정도로 엄청나게 습하고 덥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막아놓고 용접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말 그대로 진짜 사우나보다 더 더울 정도로, 온몸이 익을 정도로 덥다는 거.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 지금 눈도 많이 왔는데 현장 그 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일하셔야 돼, 현장에서. 진짜로 이런 또 쇳덩이가 또 얼면은 또 굉장히 차갑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뭐 뜨거운 열이 올라와서 덥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위만 뜨거워. 그런 쇳덩이를 또 안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봄이랑 딱 가을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하기가. 근데 여름과 겨울은 저희 같은 용접사들한테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계절을 많이 탄다. 계절을 탄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대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러시아 전쟁 여파로
뭐 환율도 올라가고 수출도 안 되고 뭐 원자재 수입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막 들어오고 있죠. 건설 경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사용되는 뭐 모재 자재 이런 것도 거의 두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자. 뭐 재작년에 1억 주고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이 지금은 뭐 2억, 3억 주고 지어야 되는데. 건설 경기. 말대로 모든 것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을까요, 과연?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누가 큰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파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전 세계가 얼어 있어요, 진짜로. 많은 투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건설 경기 제일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실질적으로 차감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에서 돈을 풀어서 증설하고 뭘 만들고 해야지 저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국내 건설 경기 여파도 그대로 저희 연구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온다는 거. 건설, 본인이 용접을, 배관 용접사를 하고 싶은데, 뭐, 경기가 어떤지, 내년 경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1억 쓰면 놀아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거. 요,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줄게. 정년. 정년 관련된 거, 용접을 하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용접사의 정년. 많은 분들께서 용접을 배우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신체만 견뎌준다면은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보자. 제가 생각하는 정년은 한50 정도 생각합니다. 50살. 어? 저거밖에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를. 이게 용접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CO2도 있고 아쿠도 있고 TIG도 있고 했는데 CO2나 아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으로 이렇게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TI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밀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노안이 오거나 시력이나 상관없어요. 노안은 내가 나의 노안이 오면 안 보여. 근데 돋보기를 꼈는데도 안 보여. 그럼 어떡해요? 접어야 돼.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 예,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현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현장에서 내가 50, 60 됐는데도 그 친구들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요즘에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팀장들이 나이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본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안 쓰려고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 그런 부분. 또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게60 넘어서 용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조명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내가 그 나이 들어도 용접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해서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50이 넘어서. 우리 같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장 밥 먹어야죠. 그 대신 한 현장이 아니라 50 넘더라도 보자. 큰 현장이 아니라 뭐 작은 중소기업이나 영세한업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가는 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많이 많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배관 용접사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어,
어느 정도의 배관도 할줄 아신단 말이에요, 배관도.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뭐로? 배관사는 이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배관사는 배관 연구소보다는 정년이 좀 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용접사 출신의 배관 팀장님들이 많이 계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용접사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또 언론에서는 막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지 못들어 그렇게 믿으시는데, 만약에 내 단가가 22만원, 요즘 평균 단가 22만원 정도 하니까 22만원이다. 내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을 일하면 몇 공수나 나올까요? 그러면은 8시간씩 주 5일로 하면 한 20공수 나오겠죠? 예, 20공수에서 20초반공수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곱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40. 이 돈도 큰 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금 빼고 하면은 한 400 정도 되겠죠? 이 돈도 큰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일했을 때예요. 주 5일로 하루 8시간씩 400이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상경직이 아니죠. 꾸준하게 이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사 끝나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급이에요.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되면은 내가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몸싸가면서 일하면서, 남들은 5시에 퇴근해서 가족이랑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여가생활도 즐기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고, 남들은 이불 깔고 잘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출의 연장에 야간에 특근을 하고, 쉬는 날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 여행도 가는데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40공수를 하면은 얼마예요? 800, 80, 세금 떼고 800이라는 돈을 가져가시세요. 과연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이 버는 돈일까요, 이게? 내 몸을 혹사시켜서 버는 돈이죠? 꾸준하게 이렇게 버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한 4시간, 5시간 자고서 이렇게 버는 돈이에요, 설적으로. 금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는다는 거. 최근에 단가가 올라간 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1, 2년밖에 안 됐어요. 한 1, 2년 전만 해도 18만원에서 20만원이었어요, 20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빼고 한 350이 기본 단가였어. 예. 많은 돈 사람들이 용접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뭐 4시간, 5시간 잡아서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야. 만약에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 생각해볼게. 편의점 알바. 요즘 시급 한 만원 정도 하죠? 예. 만원.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 생각해볼게요. 편의점 알바. 근데 내가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일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 벌 수 있어요? 20만원. 20만원 벌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야? 그럼 얼마야? 600이죠? 여기서 또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편의점 알바는. 야간수당 붙을 거 아니에요, 야간수당. 맞죠? 야간수당 붙고 하면은 뭐 한 700 되지 않을까요? 편의점 알바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 뭐 용접만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볼까요?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용접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항상 고용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고, 내 몸 재살 깎아가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도 모르고 오셔갖고 하고는 오셔갖고 나 용접사 될래요? 시켜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세요. 오지 않고 결국에는
현장에 가면, 와, 왜 이렇게 힘들어?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용접사란 직종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